사무엘상 12장, 이제 사무엘이 이제 퇴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11장에서 뭐가 나왔죠? 사무엘이 암몬의 나하스를 치고, 사울이 나하스를 치고, 길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죠. 그 앞에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게 10장이고, 오늘 이제 12장에 사무엘이 이제 퇴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 내게 한 말을 내가 다시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왜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어요? 아, 내가 이제 그 잘했지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잘했지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 네. 아니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사울이 네. 왕이니까 네. 아마 백성들을 대놓고 이야기하면서도 왕한테 들으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 니도 이렇게 해라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 예. 어제까지 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자, 아마 사울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가 누구겠어요?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은 아마 아도나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제 증언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퇴임식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울이 너도 바르게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자, 이제 뭐 보면서 아까는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역사 이야기를 하는. 예, 역사 이야기를요. 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그들이 저희를 침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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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자, 이게 사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줬다라면서 사사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자, 여룹바알 누구이지요? 기드온. 예, 베단은 바락이요. 바락 그렇게 예. 나오죠. 입다 또 자. 나 사무엘을 보내사. 자, 그러면서 지금 자 이렇게 계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예. 중요한 인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만 이야기하네요. 예.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여기서 사실 가장 그 이제 만군의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만군의 군대 장관이요. 예. 저희 아도나이 여호와죠. 여호와. 네. 예, 그렇네요. 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어찌 보면 왕 세워놓고 더 큰 왕 이야기하면 좀 그렇는데 대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자, 그렇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밀베는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밀베는 때 애호는 이제 밀이 다 썩어버리는데, 그렇죠. 아,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밀베일 때 비를 내리게 하는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요 이렇게 이야기 할 법도 한데 기꺼이 이 사람들은 농사 잘 되는 것보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렇게 참 보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자, 더하였나이다. 이제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회개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요,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벌써 역사는 흘렀습니다. 계속 자손처럼. 아니, 지금 왕을 있다 해도 그또 아니 뭐그 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왕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또안 듣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자선책으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아, 우리가 자식들이요, 소위 말해 죄를 지어도 감옥을 가도 어떡해요? 예, 자식이잖아요. 호소해서 파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그렇지, 것이요. 너희가 죄를 짓고 멸망해도 결코 당신의 아무런다.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충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이 적의식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초를 뿌리고 있는 태임시. 태임식에서 태임식에서 초를 뿌리고 있어요. 초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또 죄짓지 말라고 더 그러니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